안녕하세요. 가족학과 허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해피 바이러스를 전해줄 가족학과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먼저 남성팀 오래오래 사랑받는 국민 가수 송대관 씨. 영원한 애국자 행국이 김한국 씨. 노는 것이라면 나에게 맡겨라 노라조의 가수 조빈. 미소가 사방시방 아름다운 청년 박현빈. 이보다 더 느끼할 수 없다 지은이 교수 계급의 송중근. 예. 네. 어휴, 대단하네요. 여성팀 이마선인 잘나가는 여성팀. 네. 소개합니다. 국민 애창곡의 주인공 가요계의 대모 김수희씨. 안녕하세요. 왕방울의 눈이 매력적이시죠. 탤런트 우아랑씨. 브라운관으로 라디오로 동행무진 누비는 개그우먼 정정아씨. 스타보다 아름다운 요가강사 제시카씨. 트롯계에 떠오르는 새별 가수 김양. 안녕하세요. 아, 예.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우리 주부님들은 어디서 있어요? 네, 남성팀. 남성팀은요. 네. 대전시 대암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대전! 여성팀은요. 네. 경기도 평택시 화장품회사 송탄지사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아, 예. 됐어요. 이성을 찾았어요. 야, 근데 오늘 저 의상들을 예, 우리 주부님들 스스로가 자기들 유니폼으로 이렇게 딱 단체 복장을 해서 나오셨어요. 네. 여성팀은 붉은색, 남성팀은 파란색. 송대관 씨 부트가 오늘 아주 헤어스타일도 만만치 않은 스타일에. 네. 왠지 근데, 좀 허전해 보이시는데요. 그래요. 아니,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네. 태진아 씨는 어디로 가버렸나? 태진아? 예. 뭐 변두리로 돌아다니고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유명 국민 가수는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서 예, 안방에 계신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는데 예, 그렇게 태진아 씨는 그냥 인기가 별로 없으니까 저기 변두리 달리면서 하이고. 그런데요, 오늘은 태진아 씨 대신에 아주 특별한 분이랑 함께 나오셨대요. 특별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바로 저쪽에 앉아 계시는 저기 반짝반짝 빛나는 분. 김양! 근데 송대관 씨가 김양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제가 좀 발굴해가지고 좀 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목은 우지 마라입니다. 우지 마라? 네.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좀 해볼까요? 정신인지. 네.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사랑이란 다 그런. 아픈 사연 가슴에 묻고 살지 미련일랑 남기지 말아라. 예, 박현빈 씨. 얼굴은 V 라인, 몸매는 S 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남성 팀에. 네, 남성 팀에서 자꾸 아까부터 막 눈에 거슬리는 분이 계신데. 그래. 네. Would you please? 어, 누구세요? 어, 영. Why are you young? 네? 어쩜 영은 네? 이렇게 예쁜 거야? 아, 이상해요.
You're very, very beautiful.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못 살아오는데. Would you please 만나줄래? 참 괴물 참. 참 괴물. Would you please?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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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 Okay, okay. Why? Wait, hey, stop. Okay. No, oh, no. 여기 모두 아 수고했어요. 아 수고했어요. 아 지영이, 지영, 우리 선영에게 닥쳐줄래? 어, 지금 Let's go, let's go. 네, 자, 다 같이 연상 퀴즈 몸으로 풀어. 연산 퀴즈 몸으로 풀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준 숫자는 바로 7입니다. 이번 문제 정답이 만약에 7이면 양손을 올려주세요. 들어주시고요. 예. 그리고 7보다 높은 숫자가 나오면 오른손을 빨간 글러브를 올려주시고 7보다 낮은 숫자가 나오면 파란 글러브를 올려주시면 오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게 연습이 필요해요. 네. 네. 문제 주세요. 연습 문제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면 또 틀리는 거예요. 이제 갑니까? 갑니다! 네, 박수 주시고! 네, 저희 문제 전원 정답 방식으로 진행되니까요. 모두 동시에 팀 전원이 동시에 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네, 열 문제입니다. 열 문제에서 세 문제 틀리면 네. 어디 어느 부분에 두 손 들죠? 7 가야! 자, 문제 주세요! 진짜요, 이번 진짜요. 진짜. 1, 2, action! 아! 아! 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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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빈 씨, 조빈. 첫 번째 문제잖아요. 네. 그 박현빈, 현빈 옆에 조빈. 같은 비인끼리. 아, 이렇게 아, 지금 한 문제 틀린 거예요, 우리? 아, 그럼. 보전! 두 번째 문제. 주세요! 1, 2, action! 아, 또 틀렸어! 또 틀렸어! 조빈! 아니 이거 조빈 씨는 지금 아니 뭐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아니 진짜 잘 틀려.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게 아니라 좀 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빈. 예.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큰 하나 남았어요. 한 문제 틀리면 다 맞춰야 돼. 다 맞춰야 돼. 다 맞춰야 돼. 주세요. 자 큰 거잖아. 야, 문제 이거. 주세요. 큰 거잖아.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Easy. One. 네! 부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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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 퀴즈 몸으로 풀어요의 기준 숫자는 바로 7입니다. 정답이 7보다 위면 빨간 글러브, 7보다 아래면 파란 글러브, 7이면 양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연습 한번 해보고 갈까요? 네. 네. 문제 주세요. 1, 2, action! 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오르면 빨간색, 오케이. 내리면 파란색. 그렇지. 똑같으면 양손! 오케이! 네. 예! 좋았어요. 본격적인 문제! 들어갑니다! 어. 앞으로 오시고! 아이! 문제! 주세요! 1, 2, action! 네! 오! 아, 또 문제 주세요. 1, 2, action. 빨간색. 아, 그대로 있어. 네. 요가 선생님이다 보니까 자꾸 바로 올리려고 그래요. 아, 우리 요가 선생님께서 자꾸 틀린다. 네. 예. 네. 풍선 소리. 오케이. 문제 주세요. 1, 2, action. 동생. 네, 성공. 아, 다행히 액션 전에. 정정아 씨가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네. 앞에서 봐줄 거예요. 문제 주세요.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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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김냐! 김냐! 정신! 아, 김냐! 분석! 네, 이제 여성팀 한 번째만 더 틀리면 실패입니다. 네. 집중해주세요. 화면! 문제 주세요! 1, 2, 액션! 뒤집기에서 세 분의 대표가 나오셨군요. 그렇지만 뒤집기 전에 남성 팀이 한 문제도 못 맞췄었죠. 네, 0점. 0점. 네. 여성 팀은 네 문제를 맞췄는데 이번 뒤집기 찬스는 점수가 두 배로 걸려 있으니까요. 분발해 주세요. 네. 파이팅! 오! 오! 연습 문제 없이 바로 그냥 탑니다. 네. 아이 문제 주세요. One, two. 액션! 네! 좋죠, 좋죠, 예! 자! 야! 동치! 네, 남성팀 시작이 좋아요. 문제 주세요! 죽겠다, 이거. 1, 2, 액션! 네! 네! 오, 좋아! 예! 예! 좋아! 아, 지금 기분 어때요? 박현빈, 박현빈 사람 됐다. 문제 주세요. 어렵다. 액션. 아이. 아. 우리 지훈 교수님이 살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엑설런트 이런 거 좀 하지 마. 자, 문제 주세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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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더더 박수 주세요. 수고했어요. 네, 잘했어요. 이분들이 이제 대표다 이거죠? 네. 어유, 김수희 씨가 또 나오셨네. 제가 아주 재미 봤구만요. 아니 주장이다 보니까. 아 주장이다 보니까. 네. 등을 아주 떠밀려서 오신 거예요? 네. 네. 하기야 뭐 성다방의 김양보다는 나을 것 같다. 네. 연습 없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풍선 바람 좀 넣어주고. 요거 할 때는 요거 할 때는 귀 막지 마세요. 네, 네. 네. 느끼세요. 네, 느끼세요. 아, 치 떨려. 아이, 이제 주접. 원, 투, 귀 막다. 액션. 아! 아니 왜 귀를 막고 있어요? 아니 저 풍선 때문에 너무 늦었다. 야 긴장하지 말고. 아 네. 풍선. 네. 문제 주세요. One, two, action. 이제는 단 한 번뿐이에요. 문제 하나 남았어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아, 열 문제고 뭐. 자, 한... 아니, 문제! 어떻게? 긴장하시고 주세요! 뭐야? 뭐야? 어? 원, 투, 액션! 빨간! 빨간! 어떻게 해? 맞았잖아! 아니, 이번 거는 귀를 막지 말아요. 네. 귀... 아니! 커질까봐 계속 긴장해서 하는 거죠. 이번엔 잘했어요. 네, 또 해요? 문제 주세요. 어떡해. One, two, action. 빨간. 다음 문제 또 있어요? 주세요. 바로 드립니다. 뭐야? One, two, action. 빨간. 빨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했어, 어떡해. 우리 저 방청석에 우리 응원단 주부들이 빨간 거 파란 거였는데 자기네가 하면 잘할 것 같은가 봐. 네. 문제 하나만 내갖고 단체로 다 일어서나 못 일어서나 한 번만 해보죠. 네? 문제 맞춰갖고. 어머,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주네요. 문제 주세요. 1, 2, 액션. 가져가는 컵 퀴즈 어인 오다! 예. 음악 큐! 예! 오! 좋아 좋아! 예! 좋아 좋아! 됐어요. 와, 저 좋네. 오늘 댄스 대결 기대되는데요. 오늘 예. 오늘 한층 된다. 아, 오늘 한층 되네. 첫 번째 문제, 넌센스 문제. 잘 듣고 부자 대표 눈을 준비하시고. 에이, 북은북인데 동네 북처럼 소리가 나지 않거나 두드릴 수 없는 북. 아이, 에이, 송경아 씨. 노트북. 아이, 노트북. 통과. 스케치북. 통과. 아이, 통과. 예? 아이 끝났어. 아이. 아이. 네. 노트북. 노트북. 답. 스케치북. 정답. 답. 강북. 아이 강북. 어? 답. 통과. 거북. 거북. 통과. 다음 마지막. 김양 하나 둘 셋 끝났고. 아, 아이. 강북. 강북. 아이. 기네스북. 기네스북. 아! 통과. 정글북. 정글북. 답. 노트북. 노트북. 통과. 안 돼. 방북. 방북. 어, 오케이. 통과.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제 3개월만 있으면 올림픽이 시작되죠. 오케이. 스포츠 경기 문제입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서 체급을 나누어서 하는 경기에는 어떤 경기들이 있을까요? 복싱! 아, 통과! 통과! 아. 레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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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유도! 유도! 수영! 아! 실패! 아, 뭐. 자! 역도! 역도! 아, 역도가 있으면 복싱! 복싱! 통과! 유도! 통과! 유도 나왔잖아요. 역도! 아이가 좋았다! 태권도! 태권도! 통과! 마지막! 레슬링! 오케이! 다음 문제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신나게 댄스를 해봤으니까 이번엔 노래를 불러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아시죠? 네, 불러볼게요. 맞죠. 음악 주세요. 아름다운 이 땅에 군수강산에 황군 할아버지가 더 잡으시고 동행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세대 선손을 용한 인물도 많아. 네, 이렇게 예. 여기서 문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역사 시간에 많이 외우곤 하죠. 이 노래 중에서 영조 대왕을 제외하고 왕으로 끝나는 위인 5명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5명? 5명. 아이, 의자왕! 통과! 오! 아, 1인당 5명이 아니고? 동명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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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종대왕! 아, 영조왕! 영조. 통과! 동명왕! 동명. 통과! 광개토대왕! 어, 통과! 문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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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세종대왕. 박수! 다음 문제, 속담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무가 커야 그늘도 크다는 속담은요, 훌륭한 사람일수록 그가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뜻인데요. 이것처럼 구절에 나무가 들어간 속담을 대주세요. 나무를 보고는 숲을 보지 못한다. 자, 숲. 남성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장이. 아이, 자! 눌렀지, 우리? 아이. 가지나무, 가지 많은 나무. 나무에 바람 잘났다. 통과. 나무를 보고. 아, 잠깐, 여기서 하는 거예요. 어이.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어이.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어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통과. 마지막. 하나, 둘, 셋. 만났어. 자, 김수희 씨. 바람 많은 나무, 바람 잘 아이, 자,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자. 오케이, 오케이.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아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랐다. 통과.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오케이, 마지막.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정답. 아니 여기는 남성 팀은 어떻게 다재다능한 춤이 다양한 춤이 나오고 있어요. 주장부터 음악 큐. 박수. 그래요. 아, 오랜만에 송대관 씨 유행가 한번 불러주세요.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문제야. 문제입니다. 이렇게 노래 가사에 노래가 나오는 한국 가요 제목을 맞춰주시고 노래를 불러주세요. 사냥 소라 씨 노래고. 아, 이거 빨랐어요. 송대관 씨. 아이. 사공의 팬노래. 제목. 하나, 둘, 이나연 씨, 목표의 눈물! 아, 목표의 눈물, 오케이. 아, 예. 술 마시고 노래하고 아, 춤을 춰. 노래 제목! 맞다, 생각해라. 가슴에 오래 사냥! 아, 좋아. 박연빈! 하나! 자, 떠나자. 노래 잡으러. 뭘, 노래! 아이, 자. 여성팀. 노래 사냥! 아, 노래. 술 마시고 노래하고 아, 통과! 통과! 답! 뭐지? 어랑치! 노래하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 제목! 끝나! J.D.O.C.의 둘, 셋! 끝났어! 아! 술 마시고 노래하고 고래 사냥! 오케이! 통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예요! 여러분! 통과! 아이고 내 그물 속에 비레미도 잡히고 노래미도 잡히고 뭐하는거야? 뭐하니 너? 사랑의 노래를 불러. 오케이 제목. 둘이서. 오케이. 통과. 미어요 사랑의 노래를 붙잡고. 어이. 춤을 추고 싶을 때는 노래해요. 오케이. DJ DOC와 춤을. 오케이. 네. 나는 나의 영원한 노래요. 아니야 그런.
장난으로. 제보. 여러분. 술잔을 붙잡고 사랑의 노래를 붙잡고 김비워요. 좋습니다. 술잔을 붙잡고 사랑의 노래를 붙잡고 제보 제보 미워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제보. 춤을 고래사잖아. 노래하던 새들도 제목. 개똥벌레. 오케이.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예요 여러분. 어이. 마지막 혼자서 부르는 노래 제목 내 박자 고마워. 사람은 재미 100배인 게 바로 얌기 스피드 게임의 재미인데요. 시간은 90초입니다. 이때 8개 이상 외우면 더블 점수 드리겠습니다. 아, 자 나오세요 정정환 씨. 아, 어. 준비 시작. 아이. 저 아줌마 말고 아가씨. 아줌마 말고 남자 아저씨. 네, 네. 내 노래 히트곡. 히트곡이 몇 개인데요? 아이 우선 네 박자. 아저씨 내 박자. 네, 아저씨 내 박자. 나의 라이벌 태진아. 네. 아저씨 내 박자 태진아. 오, 비올 때 쓰는 거? 우산. 네. 아저씨 내 박자 태진아 우산. 오. 우리 저 그 올림픽 우리 저 아니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뭐야? 한국 코리아. 아니 대한민국 네 글자. 우리가 무슨 가수? 언니. 아저씨 네 박자 태진아 우산 대한민국. 야 우리가 무슨 가수? 트로트 가수. 트로트. 트로트. 아저씨 네 박자 태진아 우산 대한민국 트로트. 야 나하고 태진하고 둘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콘서트. 으이. 아저씨 네 박자 아니야 아저씨 네 박자 우산 다시 아저씨 네 박자 태진아 우산 대한민국 트로트 콘서트. 야. 자. 와 그 애기들 이렇게 끌고 가는 차가 유모차 뭐... 아저씨 네 박자 아그 아. 네 박현민 씨 7개 자 김수인 씨 렛츠 고. 잘 아는 사람이 나와야 될 텐데. 자 어랑 씨 준비 시작. 어이. 내 노래 히트곡 남용지 말고 큰 거 두 장 S? M-O? 죄송합니다 M-O 나를 두고 떠나지 말고 아, 아리라 아. 네. 그 다음에 낙지 말고 아리라 아리라고? 그 다음에 드라마 아니 낙지 말고 두 글자 문어 글자 암기 M-O 아리라 그 다음에 문어 아리라? 아리라 문어? 야. 그다음에 이 그 현대문 말고 사극. 오케이. M O 아리랑 문어 사극. 그다음에 이거 쭉 타고 나가는 거 고속도로. 예. M O 아리랑 문어 사극 고속도로. 어. 그다음에 동물들이 있는 곳. 동물이 많이 있는 곳. 동물원. M O 아리랑 문어. 그다음에 아니 M O 아리랑 아니 다시 M O 아리랑 문어 사극. 고속도로 동물원. 어이.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긴 거 전 조명 아니 긴 등 긴 형광등. 에모 에모 아리랑 문어 사극 고속도로 동물원 그다음에 형광등. 그다음에 쓰는 거 두 장 사인 아니 볼펜 낙서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쓰는 검은 거. 흑심이 들어 있는 거 붓 저기 연필. 아, 고마워. 여성들 역시 일본 문제 성공. 예, 수고했어요. 아, 이거. 네, 준비. 너는 여덟 문제 못 맞추면 개그맨에서 제명이다. 어. 준비 시작. 아이.
마가린 말고 두 글자? 버터. 오케이. 그 다음에 미용산 대 무슨 영화도 있어, 영화 이름, 영화 제목 무슨 선? 헤어, 아 가위. 어, 가위손. 오케이. 버터 가위손. 그 다음에 산상 캐고 다니는 사람? 땅, 아 10만이. 오케이. 버터 뭐야? 가위손 10만이. 그 다음에 돈다. 뭐 돈다? 아 무슨 뭐 돈다. 군침. 그렇지. 버러 가위손 10만이 군침. 그다음에 그 너의 다이아몬드에 그렇게 돌았단 말이냐. 이수일과 심수인에 나온 나쁜 놈. 현석. 야야. 아니 저 김준배. 오케이. 버터 가위손 10만이 현석 따나라. 버터 가위손 10만이 군침. 기. 뭐 나 뭐야. 김준배. 아. 야. 자 떠나자 노래 제목. 고래사냥. 버터 가위손 10만이 군침 김준배 고래사냥. 자 옥상에 있는 조그만 방. 옥탑방. 오케이. 버터 가위손 10만이 김준. 아, 버터 가위손 10만이 군침 김준배 고래사냥 옥탑방. 아, 야. 아. 군대에다 뭘 박어. 말투 오케이 가자. 버터 가위손 10만이 군침 김 준배 고래사냥 옥탑 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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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말투 말투 일곱 개. 아 예 아 그린 줄 알았어요. 자 준비 시작. 어이 이거 부린다 그러잖아요. 코빼. 아니 아니요 되게 강한 성격. 어 최씨 무진 무진 고집 최씨. 맞아. 사자 말고 호랑이. 고집 호랑이. 감자 말고 고구마. 고집 호랑이 고구마. 이 지구가 있고 이런 모든 것을 우주. 아. 고집 호랑이 고구마 우주. 그렇지. 엉덩이. 고집 호랑이 고집 호랑이 고구마 우주. 엉덩이. 이번에 올림픽 열리는 곳? 중국. 세 글자. 저 베이징. 고집 호랑이 고구마 우주 엉덩이 베이징. 이거 가르마. 고집 호랑이 아 고집 고구마 호랑이 다시.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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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 고구마 우주 엉덩이 베이징 가르마. 돼지. 돼지? 발톱! 아, 종발, 종발! 종발! 고집 호랑이, 고집 호랑이 고구마 우주 엉덩이 베이징 다리마 종발! 이번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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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집 호랑이 고구마 우주 엉덩이 베이징 다르마 발톱! 아니! 아, 다시! 고집! 몇 개? 여덟 개? 더블 점수! 아, 더블 점수, 예! 네, 스피드게임 2라운드입니다. 이제는 어머님들이 사탕을 입에다 물고 제스처로 힌트를 주실 텐데요. 각기 다른 40명의 동작 힌트를 보시고 팀원이 합심해서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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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금엉금 다이빙! 다이빙! 수영! 띵틀! 퍼들! 아, 퍼들 퍼들! 간지럼! 간지럼! 사자! 호랑이! 호랑이! 아니야 아니야 뭐야? 귀신 귀신! 여우! 여우! 뭐야? 자 시간 갖고 있어요! 소! 마파기! 통과해! 황소! 아 등도 없어요! 나이비! 이거 뭐야? 가족! 뭘 파고 있죠? 아, 포크레인! 포크레인! 아. 통 아저씨! 아. 에스라인! 통 아저씨, 통 아저씨! 송충! 아, 송충! 아, 송충! 태권도! 태권도! 복싱! 권투! 권투! 킥복싱! 구! 합기도! 싸움! 합기도 이거 합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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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드라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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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확 찢어버려! 아이, 이거! 에스라인!
막방이 미 화장 화장 고릴라 고릴라 개다리 춤 원숭이 주전 막방이 춤 개다리 춤 아 송구리 당당 아 송구리 당당 아 이런 하나씩 아 그만 야 몇 개요 10개 오 예 준비 시작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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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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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붕어, 파도, 수영, 진해, 진해, 수영, 아닌데. 아니, 파도 타기, 파도 타기, 탈배 열차, 탈배 열차,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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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세름, 박치기, 박치기, 방구, 방구, 스커트, 아, 예. 다음 수박 수박 호박 호박 족박 호리병 호리병 호주바 S라인 밥 S라인 정동아 항아리 항아리 노래 나파 노래 나파 나파 악어 악어 어 이거 축구 미식 축구 미식 축구 어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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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향 어이 이야 수류탄까지 모두 몇 개? 15문제 이렇게 되면 여성팀 더블 점수도 여성팀 더블 점수 야, 네 가져가라까 이어지는 순서는 이겁니다 맛있는 대결 맛있겠다. 네, 퀴즈도 풀고 음식도 먹는 맛있는 대결. 자,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자 건강식인 영양죽 준비했습니다. 봐주세요. 오늘도 뭐 호박죽, 팥죽에서부터 인삼죽, 굴죽까지 한상 푸짐하게 차렸는데요. 우리가 무조건 네. 이겼습니다. 왜요? 우리의 축성을 부르는 축성, 가수가 있잖아요. 축성, 축성. 시작! 죽여줘요. 여기서 히트곡 대결을 한번 해보죠. 조금 정도. 좋아요. 자신이 히트곡. 네. 네. 자, 송대가 씨부터 히트곡. 쨍하고 햇들 날 돌아. 정거장 이곳은 너와 나 인생. 세월이 아니겠지요. 어이, 너무합니다. 끈끈한 참 때문에. 그래도 내게는 소중했어. 그 사람 고향이 남쪽이 잃어버린 정이 그리워지네 허참씨 누가 우리 순이 본 사람 없어 고개 들어 나를 봐요 차표 한 장 비 내리는 호남처럼 이렇게 해서 어디 끝나겠어요 죽이 다 식을 것 같아요 아니 끝나 언제 언제 가만히 있어 지금 유행가 유행가 가로등도 졸고 있나 사랑해서 미안해 와, 사랑해서 미안해 지금은 가지 마세요 쿵짝 쿵짝 쿵짝아 쿵짝 당신 공놈 주세요. 남이 먹는 이 죽에 내가 땀 흘린다. 네. 남이 먹는 뭔 죽에 내가 땀 흘린다. 남이 이 죽을 먹는데 나는 땀이 난다. 어. 아, 네. 그러면 그 죽이 굉장히 맵다는 건가? 깐뚝 찾아봤는데 깐뚝. 네.
야, 뭐가 땀 나냐? 땀 하나도 안 난다. 자, 어? 네. 내가 땀 나네. 예. 내가 좋아하는 이 깨주리나 갖고 와. 오케이. 아, 좋았어요. 아, 이건 뭐 보나마나 깨죽은 송대관 씨가 좋아하는 것 같고 예, 예. 이게 흑임자죽이죠? 예, 흑임자. 그다음에 김수희 씨는 팥죽인데 네. 왜 팥죽을 가지고 있어요? 팥죽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 안 쓰는 죽이 어딨어 세상에. 아니야, 빨간 거는 의미가 있어. 아, 그래요? 예. 왜?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이게 남이 먹는 이죽에 내가 옆에서 땀을 흘린다는 이죽, 소리인데요. 네. 먹는 사람 따로 있고 뒤치다 거리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그런 의미의 속담입니다. 그런 의미의 속담이에요. 네. 바꾸시든지 그대로 아니, 갖고 있든지. 아니요, 남이 먹는 거에 분명히 저는 제가 뭐. 생각이 안 정답 알았어, 정답 알았어. 어, 정답 알아. 이걸 이쪽에 놓으면 안 돼. 아, 진짜. 좋았어. 어이. 좋아, 네. 이 삼계죽을 또 좋아하는 모양이네. 그래요, 이런 색깔의 죽을 만약에 옷에 떨어뜨리면은 정말 엄마가 싫어할 것 같아요. 잘 안 빨려서. 그래, 팥죽 쓴다. 그러니까, 자, 송대관 씨는 변덕이 죽을 끝도 했어요. 정답 공개. 아이, 팥죽! 문제 주세요. 문제입니다. 한강이 이 죽이라도 쪽박이 없어서 못 먹겠다. 과연 여기에 들어가는 죽은 어떤 죽일까요? 자. 한강이 이 죽이라도 쪽박이 없어서 못 먹겠다. 네. 호박죽 가지고 오셨네. 그러면 나는 뭐가? 얼마나 게으르면 한강이 이 죽인데 가서 못 먹겠어요. 아, 그래요? 네. 게을러요? 게으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의 무심함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입니다. 게으르다? 우와, 녹두레보다? 가죽 갖고 가죽. 다섯 가지 죽이들어야 네. 될 것 같은데? 야채인데 그럼? 다섯 가지. 들었다, 나왔다. 야채 다섯 가지 들어. 오죽하면 그거 오죽하면. 이게요? 이게요? 지금 뭐 들었다 놨다 이랬잖아요. 네. 호박죽은 왜 갖고 온 거예요? 제일 흔한 죽이니까. 어. 아~ 한강하니까. 한강 물만큼만 다 이거지. 아, 그리고 또 이거 뭐예요? 채소죽. 게으르면 아무거나 집어넣고 계속 있으면 저절로 죽 될 것 같은데. 힌트 들으면 생각이 어디, 달라질 거예요. 그래요? 준비 자세 네. 하시고. 네. 저는 이 죽을 보면요. 동학혁명의 큰 별이죠. 동학혁명 군이 떠올라요. 야, 정답 공개. 왜요? 녹두죽. 한강이 녹두죽이라도 쪽박이 없어서 못 먹겠다. 정답은 녹두죽이었습니다. 그냥 다 퍼서 먹고, 우리도 먹고. 아니 벌써 팥죽 안 그래 다 비웠어요? 저기 철철 넘쳐요. 남아서라. 아니 그냥 저 조금 들고요. 주부님 드리세요 그냥 그 뒤에. 아이 공개. 이 죽은 내가 먹고 배는 남이 앓는다. 여기에 들어가는 죽은 어떤 죽일까요? 그러니까 좋지 못한 짓은 본인이 했으나. 네. 거기에 대한 벌이라 비난은 남이 당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나 버섯 좀 먹고 싶어. 버섯. 이 죽은 아주 영양이 많은 죽이죠. 어, 굴. 영양이 어. 많은 죽입니다. 굴.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영양이 많아. 네. 이거 무슨 죽이에요? 굴죽이요. 왜 굴죽을 선택했어요? 바다의 우유여서 영양분이 많잖아요. 어, 이 죽은 내가 먹고 배는 남이 앓는다예요. 이게 이 죽의 재료는 말이죠. 네. 흰 것보다 까만 것이 더 인기가 많다고. 그러니까 이 죽은 말이죠.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이 죽은 재료의 색깔에 따라서 죽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네, 재료의 색깔이 달랐어. 콩이야, 콩.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로 오세요. 아니, 콩죽이야, 콩죽. 저기 팥죽 나왔으면 콩죽 나오지. 몰래 콩죽 팥죽이라고? 아, 그러니까 콩죽이 맞는 것 같아. 정답! 콩죽 팥죽. 공개! 문제 주세요. 문제입니다. 흉년에 먹는 피죽은
이죽이라고 할 수도 있다. 흉류를 생각하시고 뛰어요. 네, 흉년에 이죽을 피죽을 먹으면 이거는 인 피죽 이런 죽이 되는 거죠. 흉년에 채소 죽이 채소 죽이 채소 죽이야 피죽이. 아, 자, 네, 일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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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세요. 자, 힌트 강력 힌트 나갑니다. 네, 강력 힌트입니다. 이 죽은 비싸서 먹겠어요. 녹두죽에? 녹두죽을 왜 갖고 오셨어요? 아니, 녹두죽이에요. 전복죽이에요. 아, 전복죽이에요. 전복죽. 아, 자. 네, 이게 비싼데요. 풍기 지역에서 아주 유명하게 많이 인자, 나죠. 인삼. 아니. 오케이, 오케이. 일러세요. 이거 인삼? 이거 뭐예요? 인삼. 아, 이거 인삼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인삼 아니에요? 들어있잖아요. 삼계죽인 거. 이거 삼계죽, 삼계죽. 어떤 거예요? 아니, 인삼죽인데. 어, 인삼이 없어졌는데요? 인삼이 이거 같아요.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어, 여기. 네, 인삼이 여기 있습니다. 예. 자, 정답 공개! 인삼! 인삼! 인삼죽이다. 네, 흉년에 이 죽을 먹게 되면, 피죽을 먹게 되면 인삼죽이 먹은 것처럼 건강해진다는 뜻이죠. 예. 아유. 아니 완전히 거기 뭐 가게 전문이야. 아. 야 벌써 하나 다 드셨네. 야. 아니 근데 이거 아니 근데 중간에서 도배할 때 쓰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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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가족 락과 도전 릴레이 노래 다. 도전 릴레이 노래방 화면을 보시면 노래 가사가 적힌 공들이 막 떠다닐 텐데요. 잘 보고 노래 제목을 맞추시고 팀 전원이 릴레이로 한 소절씩 노래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 당구곡 주세요. 자, 뭐가 깊었단 얘기죠. 흠밤이 나오네. 정답. 어! 밤은 깊었네. 끝날 거. 자, 네. 다음 공 좀 더 주세요. 뭐가 붙여서 정답 찬찬찬 슬러폰 마치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순서 잘 잡아요. 자 합창하면서 들어갈게요. 합창입니다. 차디찬 글라스에 빨간 립스틱 송중근 씨부터 들어갈게요. 아이. 조빈 씨 웃음을 던지면서 술잔을 부딪히며 진규수 그러나 마음 줄 수 없다는 그 말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그 말 김한국 씨 쓸쓸히 창밖을
찌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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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워 내리는 빗물 완성! 맞추고 노래 완성시켜서 더블 접수. 다음 단구도 주세요. 조금 더 주세요. 아이 개 나 인디언 인형처럼. 헛 정답 하시고. 정답 정답 인디언 인형처럼. 에이 신호폰. 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합창 없이 바로 들어갈게요. 합창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김수희 씨부터 하여. 시작. 다시 내리면 혼자라는 게 나는 싫어. 오아랑 씨. 불빛거리를 헤매다 와. 지쳐버리면 잠이 들. 정정환 씨. 혼자라는 게 나는 싫어. 송중근 씨. 불빛거리를 헤매다 지쳐버리면 잠이 드네. 현빈 씨. 그댄 그렇게 내게 남겨준 인형처럼 내게 웃으며 쉽게 웃으며 다시 어둠이 혼자라는 게 나는 싫어. 김양 씨. 불빛 거리를 헤매다. 와 김양. 지쳐버리면 잠이 들. 정정환 씨. 그댄 그렇게 내게 남겨둔 인형처럼 쉽게 웃으며 떠나가지 마. 제시카. 나의 아이는 인디안 인형처럼. 워워워. 여성팀 더블 점수. 자, 한 문제 더 주세요. 자, 이번 문제 공을 잘 알아. 봐주세요. 번만만. 정답. 어이, 뭐야? 한 번만만. 만해. 아이, 자. 얼굴. 얼굴만 한 번만. 한 번만 나줘요. 아니고요. 자, 조금 더 공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렵죠? 어, 이제 말이 있어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정답! 아, 제대로, 제대로 정답! 정답! 마음을 고아야 여자지! 마음을 고아야 여자지! 마음을 고아야 여자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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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준선생의 마음 고아야! 남준선생의 마음을 고아야 여자지! 합창! 합창으로 들어갈게요. 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겉으론 거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정말로 나는 송대관 씨부터 들어갑니다.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 김한국 씨.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아 여자가 정말 여자지. 박현빈 씨. 사랑을 하면서 아니야! 정말로 나는 김수희 씨부터 들어갑니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지. 제시카.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정화 씨. 사랑을 할 때는 두 눈이 먼다고 해도 계속 계속 마음의 비단 같이 고왔어 정말로 나는 반해. 송대관 씨부터 들어갑니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송중근 씨.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김한국 씨. 사랑을 할 때면
두 눈이 먼다고 해도 조금 더요 아가씨 두 눈은 별같이 반짝거리네 박현빈씨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조빈씨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 오완서 이어서 이번에도 더블 점수 아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응원 열심히 해주신 주부님께 돌아서 인사드리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중간 점수가 580에 650. 아, 왜 졌었어? 아니 뭐. 자, 가져오라 꽝. 네, 더욱더 활기찬 생활이 되길 바라면서 남은 시간도 재미있게 잘 보내십시오. 주말 할까요? 합시다. 네. 하시죠. 가져오라 꽝. 최종 점수 몇 대 몇? 836. 남성태. 프로그램에서는 유닉스 앰플 코팅 드라이어에서 김치 냉장고를 쇠고기 화미 골드다시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라인 우드 가구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부채표 가스설명수에서 문화 상품권을 김영희 강남 동태찜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솔고 바이오메디칼에서 김치 냉장고를 드립니다.